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저는 지금 용문면 중원리에 좀 나와 있고요. 중원리 하면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청정 지역이고 굉장히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고요. 또 인근에 중원 계곡이라든가 뭐 주변에 캠핑장, 펜션, 뭐 카페 이런 게좀 즐비해 있는 그런 환경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혐오 시설도 뭐 전혀 없고 굉장히 좀 평화로운 지역이라고 좀볼 수가 있어요. 학군 같은 이제 조현초등학교가 있을 것이고 뭐 그냥 좋습니다. 지금 어르신분들이 좀 거주하고 계시는데 딱 어르신분들 거주하기 딱 좋은 환경이에요. 그냥 지형도 거의 뭐 평탄지고 요 앞에 또 계곡 물도 좀 흐르고 있고요. 바로 앞에 또 캠핑장도 있고 글램핑장 같은데 예 주변이 굉장히 좋습니다. 산세도 좋고 주변 예뭐 보여드리겠지만 아뭐 한편에 뭐 그림 같은 예 그런 풍경이 조금 눈에 들어오는 예, 그런 지역 되겠습니다. 자, 바로 외관하고 내부 둘러보도록 하죠. 네, 바로 외관하고 내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도로가 이제 여기 이제 나란히 4가구인데 4가구 소형 단지 진입로라고 보시면 되고요. 통행 도로는 아닙니다. 단지 진입도로고 쭉 들어오시면 이게 마지막 주택에 예, 이렇게 총 4채 중에 세 번째 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. 세 번째 주택이고요. 각 주택 간에 지금 뭐 담이나 이런 거 사실 쳐놓고 계시진 않습니다. 예, 보시는 것처럼 일부는 제가 세컨하우스 좀 있는 것 같고요.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바로 요 주택 되겠습니다. 주택이고 2단으로 토목이 돼 있죠. 그리고 여기 뭐 보시면 지하수 관정 이렇게 다돼 있고 야수도가 다돼 있고 건축물의 나이는 조금 돼요. 한 11년 됐습니다. 11년 정도 됐고요. 내부 같은 경우는 조금만 손을 보시면 될것 같고 큰 하자는 보이진 않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나이가 좀 있는 주택입니다. 대지의 대부분을 이렇게 좀 텃밭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거의 농사 같아요. 농사. 단순 텃밭이라고 하기에는 예, 상당한 면적을 가지고 있고 요 나란히 지금 이네 채가 다요 정도 농사를 다 짓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빈다 덮어놓으시고 또 준비 만만한 준비를 다 해놓은 그런 상태고요. 집터는 저렇게 한 2m 정도, 2m 이상 좀 높여가지고 집을 위에 이렇게 앉혀놓으셨고요. 뭐 조경수나 뭐 이런 것도 잘 식재가 돼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요 앞에 이제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 부분에 주차하시면 되고요. 예, 두 대까지 여유롭게 주차가 되네요. 자, 올라가면 우리 마당은 이제 잔디가 없어서 사실은 관리가 더 편할 것 같아요. 여기 꽃잔디 이렇게 좀 일부 다 연산황이나 뭐 이렇게 또 심어 놓으셨고 자연석으로 계단 조성해 놓으셨고요. 주택 옆으로에서 한번 뒤쪽도 한번 둘러보죠. 자, 이렇게 예, 보시면 예, 요 좌측에 요 집은 완전 세컨하우스 같습니다. 아담한 것이 뭐 별건 없어요. 별건 없고 주택 뒷부분 석축 굉장히 예, 굉장히 큰 자재로 요거는 처음 보는 식생 블록 굉장히 대형 식생 블록 같은데요. 이렇게 돼 있고요. 뒷마당도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. 주립식 창고도 돼 있고 여기 소나무 같진 않아요. 나무가 이렇게 또한 그루 있고 그리고 자 실제 내 땅은 저 위에 저기 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죠. 저기서 요만큼 정도 요렇게 그러니까 내 땅이 위에 좀더 있습니다. 그래서 안 쓰고 있는 땅이 좀 있어요. 그러니까 손실된 좀 부분이 좀 있고 거기는 뭐 나무를 좀 심던가 뭐 하셔도 됩니다. 저 같으면 이제 두릅을 좀 심을 것 같긴 해요. 저쪽에 뭐 두릅이 많이 있긴 한데 네, 어쨌든 여기 일부 좀 손실된 면적이 좀 있다라는 거 이쪽에 정화조 매립돼 있죠. 뭐 이렇게 쭉 보면 주택의 이제 우측 부분인데 여기가 우측 네, 야외 테이블을 놓을 수 있는 데크 방부목 데크가 굉장히 넓게 또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. 바베큐장까지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. 되게 여기 그 사시는 분들은 되게 사이가 좋으신가 봅니다. 이렇게 따뜻하다 붙어서 네, 사이가 되게 좋으신 분들 같아요. 자, 위에서 내려보는 풍광 이렇게 오시면 네,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저산 저기 용문산 같은데요. 아 이렇게 굉장히 풍광이 좋아요. 네, 그리고 이쪽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중원계곡이 있고요. 풍광이 굉장히 좋다. 물 흐르는 소리도 계속 1년 내내 이렇게 나고. 네, 확실히 좀 전원 생활의 느낌이 많이 납니다.
주택의 외관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. 네, 주택의 외관 이렇게 보시면 2층 주택이고요. 2층 주택이고 지금 뭐 외장재 같은 경우는 스타코, 그 다음에 파벽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박공형 지붕, 아스팔트 싱글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. 일부 저기 2층 같은 경우는 사이딩으로 좀 마감이 되어 있고, 데크는 방부모 이렇게 예,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. 예, 뭐 세월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예, 조금 약간의 좀 비용은 들어가실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. 그죠? 네. 하지만 넓은 텃밭을 원하셨던 분들한테는 좀 괜찮지 않을까.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여기 생활하시기 편하실 겁니다. 바로 내부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현관문 열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전실이 있고요. 우측에 뭐 신발장, 중문 다 시공돼 있고, 자, 들어가시면 좌측이 이제 1층에 예, 안방이 되겠습니다. 넓게 돼 있고요. 붙박이장도 다 돼 있고, 방 한 켠에 또 욕실도, 이렇게 부부 욕실도 이렇게 예, 돼 있습니다. 인테리어는 딱 그때 그 시절 예, 좀 앤틱한 느낌이 나는 그런 인테리어로 돼 있고요. 나오시면은 이렇게 굉장히 넓은 거실이 펼쳐지고, 지금 여기 사모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창도 데크로 바로 이렇게 나갈 수 있게끔, 야외 데크로 나갈 수 있게끔 돼 있고, 창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템 창으로 다 돼 있습니다. 예. 아마 미국식 시스템 창으로 잘 알고 있는데요. 이렇게 데크로 바로 나가서 또 고기도 이렇게 먹을 수 있게끔, 커서 먹을 수 있게끔 구조 잘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예, 어머니가 이제 뭐 작업을 좀 하고 계시는데, 잠깐 들어가겠습니다, 어머니. 잠깐만 볼게요. 예, 이렇게. 아이고, 여기 너무 지저분해. 괜찮아요. 여기 이제 1층에 두 번째 방, 이렇게 어머니가 지금 예, 할머님이 작업하고 계셔가지고 두 번째 방 이렇게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거실 욕실입니다. 거실 욕실도 보시면은 뭐 욕조가 이렇게 다 돼 있어요. 좀 돼 있고, 자, 그 다음이 이제 주방이죠. 거실과 주방이 좀 분리된 공간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. 생각보다 넓습니다. 약간 정사각형 구조로 돼 있는데 굉장히 넓은 구조로 가지고 있고요. 주방 같은 경우 뭐 상부장 하부장 한번 리모델링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가스레인지도 뭐 빌트인 다 돼 있고, 그리고 한켠에 세탁실 겸 서브 주방도 이렇게 또 돼 있네요. 약 11년 전인데도 서브 주방이 이렇게 예, 또 시공이 돼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될 거고, 보일러가 여기 쪽에 있습니다. 가스보일러 시공돼 있고, 바닥 청소 물 청소하기 편하게 타일로 마감 돼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주택의 뒷부분 쪽인데, 여기가 이제 판넬로 또 확장하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식자재 창고로 활용하고 계시는 부분. 주방 면적이 상당히 좀 실생활하기 편하게 잘 돼 있어요. 1층은 방이 두 개, 욕실 두 개입니다. 거실, 주방, 세탁실 겸 다용도실, 보일러실을 함께 쓰고 있고요. 주택의 뒷부분 판넬로 확장된 식자재 창고까지 마련이 돼 있네요. 자,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죠. 자, 이렇게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면 2층에도 이렇게 굉장히 넓은 거실이 있습니다. 상당히 넓어요. 거실이 상당히 넓고, 여기 또 아버님이 이제 또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다 했다가 제 방만 살짝 보면 여기 또 스카이창이 이렇게 돼 있어서 아이들 이렇게 놀이방으로 쓰기 좋은 그런 방이 또 이렇게 놀이방 쓰기 딱 좋습니다. 이렇게 어르신이 지금 하고 계셔가지고 루바로 다 마감이 돼 있고, 2층 같은 경우는 이제 방 하나 거실 구조로 이렇게 돼 있는 모습까지 다 보셨고요. 여기서 이제 내려다 보면 여기 뷰가 좋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또 책상 갖다 놓으시고, 여기서 또 뭐 책도 읽으시고 공부도 좀 하시고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. 자, 내부 이 정도 한번 다 전체적으로 둘러봤습니다. 네,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용문면 중원리에 소재하는 주택 어떤 매물 소개시켜 드렸고요. 딱 어르신들 와서 전원생활 하기 딱 괜찮죠. 뭐 걸어 다니시기도 편하실 거고, 조금만 나가면 뭐 인근에 버스 정류장도 있고요. 용문면 소재지까지 차량으로 뭐 한 10분 정도면 갈 수 있으니까 생활하시기 편하실 겁니다. 그리고 주변 환경도 워낙에 뭐 쾌적하고 좋고, 또 이웃분들도 서로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. 네, 어쨌든 뭐 요 매물 좀 소개시켜 드렸고, 내부 조금 좀 손은 좀 보셔야겠어요. 그죠?
아무래도 좀 세월의 흔적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저는 또 다음 매물 찾는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